고맙습니다. 네, 어두. 네, 안녕하세요. 랩입니다. 와우. 고향 walk the line. 고향 퉁레시. 고향 퉁레시. 퉁레시. 와, 진짜. 와. 시간이 너무 빨랐어요. 이제 다 보러 오신 분은 이제 각자 퇴근을 하고 퇴근이야 지금. 퇴근하시면서 이제 귀가라서 되죠. 귀가. 완전 귀가. 내일 또 월요일이기 때문에. 근데 오늘 비가 안 와서 다행입니다. 저는 사실 무조건 비가 올 줄 알았는데. 날씨의 요정. 오, 날씨, 날씨 요정입니다. 아, 이상한 소리. 근데 오늘 비가 안 와서 다행입니다. 오, 네, 그렇죠. 다행이죠. 근데 벌써 여기 정이 좀 든 것 같습니다. 여기 약간 제 방 같아요. 여기가 대기실입니다. 여기가 대기실이고요. 고향 있으면 좋겠다. 고향 스타디움에 정이 들었어요. 진짜 정겹다. 사실 시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저희 비밀이었는데 그 VCR 촬영도 여기서 했잖아요.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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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맞아요. 아, 여기서 했다. 투 VCR에 나오는 그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서 하지 않았어요? 게임기 하는 건 여기 이 방이고. 여러분, 이 방이다. 스케이트 넘어질 것 같은 게 여기예요. 근데 그거 찐이에요. 넘어질 뻔했던 거. 여기입니다. 아, 그것도 들어왔어요. 다 같이 누워있는 거는 저쪽. 옆에 보조 경기장. 맞아요. 옆에 축구. 네, 맞다. 거기서 럭비 공 던지면서 막 뛰어다니시는 거. 그때 우리 4명이 다니니까 아, 진짜 죽을 것 같아. 진짜 죽을 것 같아. 뭐 누군가 굴러가지고 너무 열심히. 저는 근데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제이카 다 앉으려고 아니 우리가 타는 느낌이었거든. 너가 앞으로 치고 했잖아. 조금씩 좁힐 것 같은데 얘가 막 안 이게 계속 열심히 뛰는 거야. 와, 나 진짜 죽을 뻔했어. 그때 저는 저렇게까지 열심히 한다. 아, 나 진짜 저는 바로 달리는 자존심 쳤죠. 자존심 얘 자존심 위험해. 아무튼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. 이틀 동안 진짜 완전 감사한지. 아, 추웠을 텐데. 네, 그러니까 중간에 다 벗었던데. 맞아, 비 안 와가지고 벗었습니다. 다행히도 진짜. 근데 엔지가 저희가 사책 딱 하고 나서 들어오고 나서 폭우가 왔대요. 아, 진짜? 네. 아, 진짜. 비가 많이 온 상태였어 이미. 네, 엔진이 약간 비를 부르는 것 같아요. 야, 우리가 말게 중간에 잘 했는데 우리가 같이 이제 로맨틱하다. 그쵸. 비를 같이 있어야 된다. 있어야 된다. 비를 같이 있어야 되고. 해를 부르는 NIF네 맞네. 아, 우리가 만나야지만 비가 안 와요. 그친다. 로맨틱해. 그치 그치. 어떤 좋아. 이게 잘 로맨스한데. 풀도 잘 풀도 잘 잘. 그렇죠. 근데 이렇게 약간 야외 공연장이 또 폭죽도 많이 할 수 있어서. 폭죽이 진짜, 진짜 짱이었어. 그리고 낮에 여기 야외 공연장 저희 리허설할 그 시간은 날씨가 진짜 좋잖아요. 너무 좋았어. 오늘 진짜 이제 티스 할 때 잠깐 그 엔진분들 앉아 계시는 이제 관중석에 가서 제가 앉아 있는데 피크닉 온 것 같아. 진짜 소풍 온 것 같아. 너무 날씨 너무 좋았어. 우리 리허설 4일 특히 첫날 진짜 엄청 좋았던 기억이. 근데 햇빛이 진짜 대박이었어. 엄마 유부초밥이 갑자기 그리워진 날씨였어. 유부 초밥 먹었나? 나 김밥. 저도 김밥 할 때. 나 엄마 유부 초밥. 우리 엄마 김밥 주셔. 아, 김밥 먹고 싶다. 엄마가 사주는 거. 우리 집은 샌드위치. 나 학교에서는 파스타 사줘. 아, 지금 너무 배고파 지금. 저거 한 개밖에 안 먹었어요. 그러니까 꼭 아닌가? 공연할 때 자꾸 맛있는 냄새 나가지고. 아, 어제. 어제 진짜. 어제 자꾸 맛있는 냄새 나. 어저께 공연장에서 솔직히 구워 먹으신 분 누구예요? 고기 구워 먹었다. 누가 몰래 구워 먹었죠? 그거 냄새 약간 누가 막 미니 화로 같은 거. 한겹살. 한겹살. 푸드코트인 줄 알아. 약간 살치살 같은 느낌. 아니, 진짜. 제가 제가 안심이었는데. 아니, 새우살인가? 새우살도 가능성 새우, 있고 네. 대신 그 판에다가 마늘까지 같이 구운 거 진짜 아, 너무 맛있고 아, 갈비는 새우도 왔어. 갈비 아니 제가 어제 그거 결정지에까지 있었어. 어제 콘서트 끝나고 선우 형 어머니 그 미팅들 때 만났는데 어머니 그 콘서트 길어서 배고프셨죠? 이랬는데 아니 몰래 이거 간식 챙겨왔어요. 너무 귀여워요. 드셨어요? 드셨어요? 진짜 선우 형 오늘도 오시지 않았어요? 선우 누나를 처음 봤어요. 처음 봤다고요? 아 맞다! 처음 봤잖아요. 처음 봤잖아요. 많이 봤어요. 그거 못했어. 근데 성훈아 씨 안 닮았어요. 안 닮았어요? 어, 너무 닮았는데? 비슷하던데 누나가 친남에 맞다고 알려달라고. 눈이 되게 비슷해. 안 닮았습니다. 누가 성훈인지 그게 구분이 안 돼. 아, 그 정도는 그런 닮았어요. 그 정도는 그 정도 아니었어. 절대 아니고 진짜, 제가 훨씬 나. 어. 누님이 저 너무 찐남매 아니야? 남매 맞네. 너무 찐남매 아니야? 진짜 훨씬 나. 아이고, 저는 그래도 멤버들이 다 다치지 않고 이렇게 무대를 딱 시작하고 끝낸 게 진짜 진짜 와, 해냈습니다. 진짜 전에 막 사실 형이 콘서트에서 말했던 것처럼
제이크 형이 컨디션이 좋지 않았거든요. 네. 저는 솔직히 첫날 공연을 전 할 수 있을지 약간 이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도 잘 해가지고 전날 리허설 때까지 아팠죠. 맞아요. 상태가 좀 많이 아팠어요. 지금 괜찮죠? 아 괜찮죠. 다행이네요. 네. 실전파입니다. 실전파. 업그라인 투어 파이팅 합시다. 됐습니다. 오케이. 오케이. 이제 시작이야? 이제 시작이야? 다음 1번. 어, 다음 오케이. 1번. 1번. 하나 둘 셋! 아이! 업그라인! 파이팅! 해냈다 래프. 고맙습니다 여러분. 아, 여러분 앞으로도 만관부. 만관부. 우리는 계속 걸어간다. 계속 걸어간다.